이우영님, 주원님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 이렇게 배우분들 한 자리 모였으니까 가볍게 포토. 네, 분명히 했던 뮤지컬인데요. 아, 고스트가 아니라 했었는데 오니까 굉장히 다시 새롭고 정말 재밌는 그런 기분이고 조금 늦게 투입이 돼서 이제 연습을 따라 잡느라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 다 너무 잘 도와주셔서 재밌게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꿨다고 왜? 그 좀 살펴보려고. 아니 뭐 잘못된
상태에서는 숨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몸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럴 리가. 그게 말이 돼. 내 말이.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해보고 있었어. 야, 너 제정신이야? 한 하루 종일 걸릴 텐데 그거. 안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근데 이 숨이 다 멀리 만나는 거야. 와, 그럼 내가 해줄게. 정말? 뭐 오늘 밤에 할 일도 없었어. 자, 고마워. 어, 침대도 줄게. 한두 번이야. 그런데 니들 어디 갔는데? 갤러리 오프닝. 야, 너 소호에 있는 갤러리 기억나? 응. 모의 작품이 두 장이나 전시됐어. 오, 그래? 그래서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방 안에서 플라스틱 거리다니 싸구려 와인을 홀짝 버리면서 4시간이나 보내고. 아, 너도 올래?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우, 난 할 일이 너무 많다. 다녀서 얘기해줘. 내일 봐. 어, 그래, 내일 보자. This is the chance. 남자답게 보여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우선 연인으로 나오니까 좀 사랑스럽게 남자답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워낙 또 누나는 그동안 더 많은 작품을 해왔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제가 행운한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남자들 세팅하고 이번에 곡을 맞출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보시다시피 세 분의 매력이 다 너무 달라요. 네, 굉장히 좋고요. 우영쌤은 굉장히 뭔가 섹시하면서 듬직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주원쌤은 정말 귀엽고 정말 요즘 대세죠. 연상연하 커플 그런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풋풋한 그런 쌤이고, 준현쌤 요즘 좀 조각미남이잖아요. 볼 때마다 흐뭇하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하겠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네? 그럼? 정말? 정말. 게다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습니다. 오! 알아. 더 빨리 준현쌤이야. 하지만 그 사람 앞으로 스타일이잖아. 자기 작품 정말로 그러잖아요. 정말. 그 모든 그 사실을 다 볼 수가 없지. 그 다른 사람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은. 그
대학교 때 봤고요. 저는 대학교 때 사랑과 영혼을 보고 굉장히 반해서 한 20번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한창 빠져있는 영화였고 근데 이번에 작품을 하게 되면서 내가 패트릭 스웨이지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따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본을 보고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나는 이미지 아니면 그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만의 분명히 세 명의 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느낌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과 영혼의 작품을 잘 알고 또 그 작품만의 감성을 잘 알고 그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슬프고 예쁜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영화 시사회도 갔었는데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스트한들은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관심 가져주는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아마 연말에 또 내년에 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